안녕하십니까? 희엄TV입니다. 6월 22일 서류이호 전용 영상입니다. 예. 자, 6월 코싹 외인 순매수 1위가 누굴까요? 그리고 지난주 코싹 외인 순매수 1위가 누굴까요? 모두 에코프로 비엠입니다. 어, 외국인들이 갑자기 왜 에코프로 비엠을 이렇게 많이 살까요? 열심히 살까요? 자 그런데 지난주 기관 순매수 1위도 에코프로 비엠입니다. 아니 기관까지 뭐하는 거죠? 외국인이랑 기관이 돈싸 들고 들어와서 에코프로비엠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야, 이러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가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매수의 정석, 에코프로비엠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수의 정석 공식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자, 해당 기업의 악재가 해소되었나? 호재가 발생하나? 이게 반드시 있어야겠죠? 두 번째, 해당 기업과 관련된 호재 보고서가 증가하고 있냐? 충분히 나왔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관이나 외국인이 지속 매수하고 있나? 특히 양둘다 한꺼번에 매수하고 있다. 아, 최고입니다. 네 번째, 그럼 자, 이게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해당 기업의 현재 가격은 저렴한가? 이것도 중요하죠. 자첫 번째 해당 기업의 악재가 해소되었나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입니다. 사실 특별한 악재는 없죠. 그럼 호재가 발생했나요네 호재가 크게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뭐 나올 것으로 거의 확정적인 호재가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해외 진출이죠. 뭐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뭐 이미 증권사 보고서 통해서 이미 올 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진짜 기업이 결단만 내리면 확정만 지으면 바로 이 기사가 나오면서 아마 한번 불기둥 한번 촥 뽑아주지 않을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추가 수주 공시입니다. 작년 2월, 1월, 1월, 2월이었죠. SK 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한테 대량의 수주를 받으면서 에코 프로비엠이 정말 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했죠. 저도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자, 근데 시간이 좀꽤 지났죠.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역시 뭐 미국에 대한 진출이라든지 또뭐 유럽이나 뭐전 세계의 그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얘들도 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자 양극재를 추가적으로 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주문을 이제 슬슬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 추가 수주 공시가 나오겠죠. 자, 추가 수주 공시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건 이면은 곧 바로 그 기업의 매출의 향상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주가도 따라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우리보다 정부력이 훨씬 빠르죠. 그 말은 뭐냐? 조만간 호재가 나올 수 있다. 해외 진출을 한다든지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상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것 뿐인데, 지금 얘네들 분위기에 봐서는, 아, 이거 조만간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들기에 딱 마음에 들수 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재무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지표를 살펴보면 순이익이 올해 예상이 760억, 이게 최저죠 최저. 이 이상 많이 보는데도 1000억까지 보는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760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이게 작년에 467억이었기 때문에 거의 두배입니다 만약에 진짜 1000억이 천억, 나오면은 2.5배, 요 엄청난 순이익이 나오는 건데 작년 대비 심지어는 영업이익률 역시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7.13%, 자,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7% 이상 나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뭐, 삼성 SI, LG화학, 얘네들도 영업이익 간신히 플러스, 이제 삼성 SI가 2차전지, 그러니까 자동차형 2차전지가 요번에 2분기에 처음 플러스가 되니 많이 이런 얘기하고 있죠? SK이노베이션 마이너스입니다. LG화학은 플러스 약간이죠. 자, 그리고 양극재 경쟁사인, 뭐, 어, LNF, 마이너스입니다. 영업이익 마이너스. 자, 포스코 케미칼, 영업이 익 거의 제로입니다. 예, 거의 영업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비엠은 영업이익이 이미 현재 7%가 넘어갑니다. 사실 똑같은 양을 수주를 받고 만들어내도 영업이익이 나야 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기 아니겠어요? 다른 애들은 이제 영업이익 막 마이너스에서 제로 만들고 이제 따라오고 있는데 얘는 벌써 7%입니다. 대단한 기업이죠. 기업 가치가 월등하다. 어. 자, 아무튼 호재는 충분히 나올 호재가 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자, 그럼 관련된 좋은 보고사가 있냐? 일단 5월달에 보고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려 16개. 이틀이 하나 꼴로 나왔어요. 6월달엔 현재까지 3개 나왔습니다. 6월달은 조금,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어요. 근데 그럴만한 게, 5월달에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5월에 이틀 한 개씩 나왔는데. 그럼 예를 들자면, 5월에 낸 회사가 6월에 또 낸다? 그좀 웃기잖아요. 그죠? 한달 만에. 예. 한달 만에 똑같은 기업의 보고서를 또 낸다? 그렇게 뭐, 그큰 차이가 그 사이에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5월에 16개 나왔으면 6월에 3개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목표가는 대부분 22만 원에서 28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목표가, 6월 이후에 나온 목표가들은 대부분 25만 원 이상을 얘기합니다. 보고서 제목을 봐도 우리가 알수 있죠. 소재주, 이차전지 소재주, 한정목만 꼽으라면 에코프로비에. 자, 해외 진출 모멘텀. 이미 해외 진출 얘기 나오고 있죠. 자, 뭐 해외 투자, 아, 성장의 키워드. 이거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세. 이제는 해외로. 그렇죠? 네, 수직계열화. 뭐, 수직계열화 하고 있죠. 이미 에코, 에코프로 비엠은 수직계열화가 거의 뭐,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죠. 뭐, 리사이클링부터 시작해갖고, 뭐, 전구체 사업부터 해갖고, 뭐, 수직계열화가 굉장히 잘돼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뭐, 아무튼, 보고서의 제목 만봐도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뭐, 상상인, 유, 한안타 유진, 뭐, 부국, NH, 메리츠, 이베스트, 거의 뭐, 대부분의 뭐, 다양한 증권사들이 다 내고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기관들이 관심이 많다. 자 그럼 기관과 외인이 지속 매수하고 있냐? 지속 매수하고 있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보는 겁니다. 외인은 자 무려 6월 1일부터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딱 이틀, 6월 2일과 6월 9일 딱 이틀 제외하고 계속 매수 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난주에 폭발적인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은 6월 3일부터 같이 매수에 합류하기 시작하더니 마찬가지로 딱 이틀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역시 지난주부터 폭발적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량이 대폭 늘었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보유량을 보면 올 5월 말에 7.28%였는데 현재 9.07%입니다. 자, 이 분위기라면 은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엠을 10% 이상 지분을 갖고 싶어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특히 지난주에 폭발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거 보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안 나왔지만 월요일도 매수 했죠. 월요일 권역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월요일도 더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증시가 하락하고 안 좋을 때도 에코프로비엠은 매수한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이것도. 마치 경쟁을 하듯이. 이건 뭐냐? 뭐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나요. 아니, 기관이랑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한다? 집중적으로? 이거는 뭐가 있다는 거죠. 없, 는데 매수를 한다?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해당 기업의 현재 가격은 저렴한가? 뭐, 여기 저기 있는 건 그냥, 아, 어... 여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 제가 그림으로 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프로. 이게 작년 어 1월, 2월, 3월, 4월 자 이때 몰랐다가 이때 이제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에서 수주가 나오면서 주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바로 네 작년에 어이 질병이 터지면서 얘도 같이 진짜 안 빠졌어요. 3월 중순까지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막판에 빠졌죠. 예 그리고 이때가 바로 최저점. 에코 프로비엠을 정말 최고로 싼 가격에 살수 있었던데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가격 예, 그 가격이었죠 이때 네, 그리고 이 가격부터 쭉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아 지금 에코 프로비엠이 6만원이 넘었는데 사도 될까요 자 지금 8만원이 넘었는데 사도 됩니까와 벌써 10만원이 넘었는데 이제는 못 사겠죠 이거 사면 안 되겠죠 네 제가 그때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이 제일 쌉니다 지금이 제일 쌉니다. 10만원 미만에서는 무조건 사시고요. 10만원 이상도 분할 매수하세요. 예. 계속 그 얘기를 드렸어요. 이 가격대. 예. 보세요. 제일 싼죠? 이 가격 다시 안 옵니다, 이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추세선을 이때부터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선 형성하고, 아, 여기서 오버슈팅 구간이 있죠? 이때가 또 뚫려 맞죠? 내려옵니다. 내려왔어요. 이때 한 번, 다시 한 번, 이 승, 구간을 맞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정말 두번째로 최저 가격에 살수 있는 바로 그 가격대 였죠 자 이때 딱 이틀 이틀이었습니다. 10월 말, 딱 이틀이었어. 이틀 이었습니다 작년 10월말 이딱 이틀 이었어요 이틀 빼고 쭉 올렸습니다 다시 근데 올리다가 말았죠 올리다가 말고 자 여기에 이걸 뭐라고 하죠 예, 페일러 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쭉 올리면 여기 한번 상단을 맞는게 맞아요 근데 페일러가 생기면 횡보라면은 어떤 영입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힘을 응축합니다 예 여기를 올쭉올라가면서 상단을 때리지 못하면은 여기서 응축하다가 이때 상승하면 이때는 오버시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냐면 이때 상단을 못 갔던 게 이게 여기에,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버시팅이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도 구간이 생기죠. 이렇게. 이걸 여러분 잘, 보, 이거는 그냥 그, 그쵸? 차트, 차트 보는 기법이죠.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뭐, 이거는 뭐, 근데 꼭 이거를 반드시 뭐 공식처럼 외우시면 안 되고 이런 경향이 많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세 상승하는 종목인데, 어, 하단을 맞고 올라가는데 페일러가 생겼다. 그리고 횡보 하다가 상승한다. 그러면 반드시 오버슈팅이. 반드시는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오버슈팅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가 좋은 매도 구간이 된다. 자, 그리고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바로 또 하락을 했죠. 그게 이제 올 3월입니다. 쭉 하락을 했는데 다시 또 하단을 맞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사신 분들 절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이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으니까. 자, 이때 사신 분들 마찬가지. 지금까지 손해볼 수가 없어요. 왜? 이 가격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으니까. 올라갔는데 다시 또 빠지고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페일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닫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강하게 강하게 상승했는데 여기서 여기 심좀 갭으로 뛰었죠. 갭으로 뛰으면서 강력하게 올라가다가 말았어요. 여기에서 이 상단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다시 한번 하단은 맞고 지금 올라가면서 올라가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가? 오버슈팅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본다면은 지금 자 여기 올라가는 동안에 20만 원 돌파한다고 에코프로비엠을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안 된다. 왜? 난 차트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만 보고 하시는 거죠. 나는 아 기업의 실적과 뭐 기업의 미래와 뭐난 재무조표와 막 이런 걸 보고 하신다. 그러면 솔직히 20만원에 팔았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난 차트만 보고 한다? 이런 분이 여기서 팔았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팔자리가 아니거든, 요 여기서. 이거 왜 팔았어? 여기 도대체. 최소한 상단을 때릴 때 팔아야 하셔야죠. 예. 아니면, 여기서 페일러가 나왔으니까 이만큼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이만큼 더 올라간 이 정도 가격. 그럼 아무리 못해도 한 22, 3만원 정도. 어, 많이나 올라가면 진짜 25만원까지도 갈수 있겠죠? 뭐, 그 정도 가격에서 매도를 노리셔야죠. 지금은 또 매도를 노릴 때가 아니죠. 네. 그리고 물론 여기서 또 페일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일류가 나오면 또 내려올 수가 있어요. 만약 여기서 또 페일류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크게 갈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페일류가 나와서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여기서 막한 20만원 후반 깨이고 내려와서 여기 하단을 때린다 할지라도 나쁘지 않다. 절대 나쁘지 않아요. 왜? 얘는 꾸준히 우상한 내고 이렇게 가는 애들은 밑에 맞고 밑에 맞고 하면서쫙 뚫고 올라갈 때가 진짜 힘을 바,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이거 외국인이랑 기관이 같이 끌어올린 거거든요. 이렇게 올린 거 봐서는 여기서 지금 내려갈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 여기서 뭔가 대박이 날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여기를 뚫, 뚫을 만한 뭔가 호재거리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심지어는 자꾸 보세요 거래량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 거래량도 이것밖에 없는데 벌써 이렇게 올렸어요 예. 만약에 정말 무슨 호재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이 붙겠죠 거래량이 붙으면 쫙 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올라갈 때 누가 막 때려서 팔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거래량이 만약이 정도 막 붙어버리면요. 오우. 장난 아닙니다. 보통 장대양봉이라고 하죠. 거래량 붙은 장대양봉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게 나오면 정말 무섭습니다. 무섭게 갈수 있어요. 여기서 더갈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외국인이랑 기관이 그렇게 가면 또 냅둘까? 그럼 또 걔네들 또 거기서 또 고점에서 좀팔 수도 있습니다. 오버슈팅 하면. 그건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오버슈팅이 나올 때까지는 저는 요번에 오버슈팅이 나올 거,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버슈팅이 충분히 나오기 전에는 매도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매도를 해도 다시 오버시팅 나온다. 매도해도 떨어지면 다시 사야 된다. 얘는 네. 주식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날 아시아 증시는 아주 안 좋았죠. 음, 아무래도 금요일날 미국이 하락한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이 또 심지어는 그냥 하락 갔던 것도 아니고 내년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어...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시아가 하락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중국은 살짝 끝에 반등을 했어요. 진짜 살짝. 네, 살짝 반등 올려놓고, 인도도 마찬가지에요. 살짝 끝에 올려놓긴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이 보면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무려 3,-3%, 3.29%,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그 다음에가 호주, 그 다음에 대만, 홍콩, 한국 순으로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달러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달러가 너무 급격하게 쫙 올랐어요. 지금 최근에. 그렇죠? 이렇게 달러가 갑자기 확 급격하게 오르면 이거는 사실 뭐, 어전 세계 시장이 좋지 않죠? 신흥국에도 안 좋고. 근데 일본은 신흥국은 아니지만, <laughs> 일본이 하락한 이유는 이거랑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환율은, 급격하게 가면 안되고 올려야돼도좀 서서히 올라가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도 안되고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것도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떨어져도 이렇게 서서히 떨어져 주는게 아주 좋죠 자 바로 두번째는 미국 10년 국채금리의 급락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미국 10년 국채가 확 떨어지고 이 어제는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1.3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거든요 완전히 박살났었어요 금리가 아니 도대체 미국에 무슨 일이 있길래 도대체 금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냐 아니 내년에 금리 인상한다며 근데 얘는 왜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리가 확 떨어지니까 일본이 타격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왜? 일본은 지금, 우리가 일본 경제를 보이면 아시잖아요. 일본 경제가 어떻습니까? 망해가고 있죠. 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망해가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 기업을 보면은, 일본의 주식시장의 상당수,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어... 경기 민감주, 경기 순환주, 그러니까 가치주라고 하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장주가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일본도 성장주가 총 대부분의 1, 2, 3, 4, 5, 6, 7, 8, 9, 10을 다차지했는데 지금은 일본도 성장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에 좋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경기 민감주에 좋은 거고. 근데 일본은 지금 그 성장주가 별로 없고 경기, 금, 그 경기 민감주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확 떨어져 버리면 주가의 타격이 엄청납니다. 지금 특히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타격을 적통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 그리 하루에 3%씩 빠진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럼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왜 이렇게 하락했냐? 제가 말씀드렸죠. IOER가 여갈피금리 이거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거 이게 바로 이제 단기 채금리죠. 단기 채 금리를 상승하면은 장기 채금리가 같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 장단기 금리차이 하락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올라왔었어요. 근데 최근 그게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데 최근에는 이 장단기 금리차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베팅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상승에 베팅을 했던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내고 이제 장단기 금리차 하락에 베팅하면서 먹고 있어요. 자, 장단기 금리차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되냐? 단기 채금리가 상승할 때 장기, 그러니까 죽 10년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얘의 하락을 유발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 그러니까 세력들이 누른 거예요. 국채 금리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어, 이 장단기 급차 하락에베팅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별의별 상품이 다 있습니다. 국채 금리를 상승하는 게, 그 베팅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가치주가 많은 일본은 하락이 컸고 성장주가 많은 곳.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하락이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정말 미국이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뭐 질병이 끝나야죠. 한 질병이 아직도 있고 사람들이 막 아직도 막 백신 맞고 있고 막 백신 맞았는데 변이가 또 뜨고 뭐 하고 있고. 이런데 금리 인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해요. 절대 못 합니다. 그런데 자, 짠. 델타 변이가 나타났네. 델타 변이가 뭔지 아시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델타입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됐다. 전 세계 비상이다. 방역코필 다시 신다 야, 이 재밌어요. 이 코로나는 정말 얘는 뭐, 얘들이 무슨 살아있는, 물론 생활인 생명체긴 한데, 뭐, 지능이 있나요, 도대체? 얘들도 혹시 주식 투자 하나요, 바이러스가? 응? 음? 아니면 바이러스 개발자가 주식 투자하는 를 건가요? 아니, 어떻게 금리 인상 나오겠다. 뭐,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탁 바이러스 변이가 팍 퍼집니까? 바이러스 변이 퍼지고 막 난리 나면 금리 인상이 갑자기 쏙 들어들죠. 아, 이러면 금리 인상하기 어려운데 내년에는 말이 쏙 들어서 나오죠. 네. 음. 튼, 놀랍습니다. 정말. 이 타이밍이 너무 착착 나와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연이 연속되면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연속되는 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그거는 고의죠. 네. 고의입니다. 바이러스는, 네.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맞고 심지어는 지금도 그 바이러스를 계속 변이를 변이가 자연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만들어져서 필요할 때마다 아 여기까지만 <laughs> 여기까지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자더 이상 얘기하면 어디서 또 어, 위험한데도 찾아오면 큰 나니까 자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또 봐야 될게 있죠 자 금리 인상을 한다 테이퍼링을 한다. 자 그런 게 오면 어떻게 되냐 궁금하죠? 지금 제가 아이 표를 읽길래 갖고 왔습니다. 과거 정책 전환기라고 하죠. 금리에 대한 정책 전환, 테이퍼링에 대한 정책 전환 이럴 때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양적 완화가 종료됐을 때, 테이퍼링이 발생했을 때, 금리가 인상했을 때, 자 주가는 4에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건 어, 1차 QE가 종료했을 때 하락한 거, 2차 QE가 종료했을 때, 이때가 하락이 제일 컸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3 2, 테이퍼링이 드디어 나타났을 때 쇼크 받은 거, 그리고 3차 QE가 종료했을 때 그리고 금리 인상 시작했을 때 보면은 코스피는 4에서 20% 정도, 보통 평균 한10% 정도 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도 보면 비슷해요 한국하고 비슷하고, 어, 뭐 미국도. 한국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미국도 그때 하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전세계가 같이 뭔가 종료를 한다 뭔가 테이퍼링을 한다 뭐가 금리 인상한다 할 때는 충격을 받는다는 거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어차피 제 블로그 제가 이건 뭐 갖고 있고 영상도 있으니까 어, 기억해 두고 계셨다가 나중에 뭐 이런 거할때 얼마 정도 하겠다고 하더라 뭐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뭐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기관이랑 외국인이 매도를 했죠. 둘이 합쳐서 거의 2조 가까이 매도를 했고, 개인 이걸 다 받아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거의 9,800억 정도를 매도를 쳤죠. 결국은 사실 그래요. 지금 선물이랑 현물이 가격이 좀 바뀌었죠. 선물이 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현물에 대비, 그래서, 어, 백오데이션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그 와중에 외국인도 선물을 계속 팔고 있고, 당연히 그럼 빼고 대신 나오죠. 자, 상승이 합쳐서 162개, 하락이 725개, 거의 뭐 압도적인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하락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게 뭐냐면은 바로, 예, 전기 가스업입니다. 전기 가스업은 평균이 5% 이상 하락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전기 요금이 동결됐기 때문이죠. 저는 최근에 그런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뭐, 한전이 아마 금, 그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 같다. 뭐 이번에 이제 인상을 할, 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최근에 많이 나왔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아니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무슨 전기요금을 올려요? 제가 예전에 SK텔레콤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선이 있을 때는요, 에 공공 관련된 그 기업들 절대 요금 인상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은 대선 있는 해에는요 주가가 매우 안 좋습니다. SK텔레콤도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매수하는 거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이 있으면. 포퓰리즘 공격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어, 뭐 휴대폰 요금 내려주겠다. 야, 카드 수수료 내, 내려주겠다. 뭐 전기세, 뭐 가스비, 뭐 대중교통 요금 어, 억제하겠다. 뭐 별의별 뭐 공국 뭐 계속 말 나옵니다. 서로 간에 포퓰리즘이 나오죠. 일단은 뭐 떨어지면 그만이고 알바 아니고 붙어도 뭐, 뭐 기억도 못 하는데 사람들 일단은 뭐 질러고 보는 거죠. 그런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뭐 정치 뭐 하, 선진국이 아니라도 선진국도 다렇게요. 그해 다. 다 그거는 항상 그렇게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에 공공 성격을 가진 종목은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기, 가스, 통신, 가스 카드 이런 회사들은 올해는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내년에도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제가 얘기드렸는데 언론에서 계속 뻥푸질을 했죠, 최근에. 어, 한전이 아마 전기세 요금을 인상할 것 같다. 그쵸죠 한전 전기세 요금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전 주가가 뻥 올라갑니다. 엄청난 호재죠. 그런데 현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열 받죠. 현전이 전기요금 인상해 야, 내년에 대선인데 지금 장난해? 하고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한전 사장 뭐 하지 쳐 버릴 거라고. 제가 정권을 잡고 있어도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권을 잡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고나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어. 이, 아직까지 내이 기득권을 갖고 있어. 엄청난 이득을 익어요. 그럼 다음 기득권을 어떻게 해? 또 잡고 싶죠? 또 대통령 하고 싶고 또 기득권 갖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 저 한전 사장이 전기세를 인상한데 그게 그게 여러분 그냥 보이세요? 그걸, 그걸 놔두고 싶습니까? 가서 너 인상만 해봐라. 너 인생 네 어떻게 되나 보자. 어, 협박 안 들어갈 것 같으세요? 합니다. 절래도할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 아현 정부는 깨끗하니까 안 그럴 거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지구상에 그 어떤 정부도 예, 권력의 욕심 앞에서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만큼 포장을 잘할 뿐이지 그런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구상에 어떠한 정치인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앞으로 미래에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정치는요 그렇게 선진국은 아니에요. 예, 후진국은 아니지만 겨우 선, 정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진국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전기 요금 올린다, 가스 요금 올린다, 통신비를 올린다, 카드 카드 수수료를 올린다 이거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만 안 둡니다. 그게 렇했다가는 예. 난리 납니다. 뭐 세무조사 들어오고 막 박살 내버립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눈치 보고 그리고 어차피 회사들도 그거 알기 때문에 눈치 보고 알아서 안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지금 아 이거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 언론 그 그런 말에 속아 갖고 이런 종목들 주식 사시지 마세요.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다고 아고 아, 이미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들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어, 뭐, 물려 있다? 그럼 들고 가셔야죠.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요, 장기 투자 하시는 거잖아요. 배당 좋고 하니까, 배당 받으면서, 장기 투자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올립니다. 전기세도 나중에는 올릴 거예요.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되기 때문에, 올리긴 올립니다. 근데, 대선 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일단은 대통령이 새로 딱 뽑히고, 뭐, 하고 나서, 뭐, 정권, 뭐, 허니문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슬금슬금 이제 올리는 거지, 그때는 올려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그니까, 러 빠르면 내년 뭐, 중순이나 하순 정도 되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만약에, 이, 이런 종목들을 하시려면, 어, 솔직히 통신카드는 좀 별로고요. 전기가스 같은 경우는 내년 중순이나, 그러니까 대선 끝난 이후, 아니면은 대선 전후에 주가가 진짜 아무것도 계속 못 올리고, 주가가 곤두박 지친다. 그때 매집했다가, 내년 뭐, 중, 중순이나 하반기쯤에, 어차피 겨울 되면은, 어, 전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름에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기세가 슬금슬금 올라간다, 뭐 한다고 할 때, 그때 올라가면 그때 파시면 딱 조, 좋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은 아니라, 지금은. 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주가 많았죠. 금리 하락에 수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예, 명목금리입니다. 국채금리.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죠. 이제, 이제, 이 정도 되셨으면. 자, 그리고 델타 변이가 터진 덕분에 바이오제약이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델타 변 이거 이게 사실 나온지꽤된 거예요. 근데 이제서 뭐 최근에 언론에서 막막 막 부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나오긴 꽤 됐죠. 그 덕분에 아무튼 진단 키트 관련주, mRNA 관련주 급등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에 OLED를 계약한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이게 원래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삼성이 원래 중국 BOE에다가 주문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예, 중국에다가 주문한다. 근데 이것을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언론사도 그렇고, 그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왜이 상황에서 중국산, 어 그, 패널을, 디스플레이를 사주려고 하냐. 결국 그래갖고 우리, 어, LCD도 다 뺏기고 망했는데, OLED도 그렇게 다 망하게 할 거냐. 삼성이 왜 중국산을 사주냐. 막 이런, 사실 언론기사도 나왔고, 그런 기사가 나온다는 거는 정치적인 압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겠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안 좋은데, 삼성이 지금 이 상황에서 심지어는 그 총수가 지금 어 감옥에 가셔갖고 지금 뭐 사면을 받니 마니 어떻게 잘하면 지금 그분이 7월 말까지 7월 말 이후부터는 사면 대상이 됩니다 나오실 수가 있어요 7월 말 이후부터 그러니까 지금 유력한 게 광복절 특사로 나오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괜히 찍힐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중국산을 버리고 LG랑 손잡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미지도 그렇고, 와 삼성이 드디어 LG하고도 손잡았다. 와 이제 중국산 아니라 국산을 써준다.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이죠. 물론 삼성 입장에선 손해죠. 아무래도 어, 지금 사실 BOE가 중국 BOE가 기술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따라왔어요. 우리나라 LG나 삼성 디스플레이 못지 않아요. 그거 대비 가격은 더 싸요. 그러니까 삼성 전자가 굳이 왜냐면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잖아요. 자, 자, 자기 디스플레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산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싸니까. 가성비가 좋으니까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OLED 계약서가 나왔죠. 예. 아무튼 이게 이것도 되게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급등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요.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슬금슬금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도 이미 이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이 알고 있었어요 다예 알고 있었고 이제 급등을 시킨 거죠 주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외인과 기관이 뭔가 양매수를 하고 있다 강력하게 이거 뭐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린 뭐다 아 이렇구나 세상이 이거 이 새끼들은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약자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된다? 눈치 코치 다 봐가면서 주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어 지금 얘들이 왕창 사는 거 보니까 뭐 있구나. 나도 따라 들어가야지. 최소한 팔지는 말아야지. 내가 들고 있으면 이거는 좀 작은 게 아니구나. 얘도 매수하는 가, 가격을 보니까 와 엄청난 게 있는 것 같구나. 진짜 터질 때 제대로 터져서 주가 올라갈 때까지 안 팔고 꾹 참고 들고 있어야지. 이 정도는 눈치 코치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선물에서 외국인은 매도를 했죠. 6천억 이상 매도를 했어요. 최근에 뭐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선물에서는 미니 선물도 사거리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선물 매도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많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왕창 매도를 했죠. 예총뭐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1조 이상 매도를 쳤습니다. 근데 뭐 매도를 하면 뭐또 매수도 하니까 뭐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일방적으로 쭉 매도만 하질 못해요. 예 매도를 했으면 어느 정도 일부 다시 또 사기도 하고 막 합니다. 특히 기관은 특히 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 뭐, 이거는 뭐 계속 매도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옵션은 또 외국이 양매수를 했고요. 위클리 옵션은 최근에 보면콜 옵션 품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위클리 옵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만기죠. 그래서 왠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좋게 보는 게 아닌가. 위클리 옵션좀 상방이니까. 근데 외국인들 옵션 포지션을 보면 한 3200에서 327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외국인들이 3270을 상단으로 보는 고것 같아요. 그 이상 올릴 마음은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3260 넘긴 다음에 지금 다시 뺐죠. 기관 포지션은 약간 애매해요. 얘들은 지금 정신이 지금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아 외국인들이 지금은 뭔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눈치 봐가면서 묻어가야지. 약간 그런 분위기고요. 중시 주변 자금은 계속 67조.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신용 미소는 미수, 감소했는데 신용은 약간 증가했고 뭐큰 차이 없습니다. 코스닥 잔고율이 3.03. 코스닥 잔고율이 3 넘어가면 안 좋은데 아무튼 3.03 높은 편입니다. 자, 우리 미국 시장이 최근에 보면 은안 좋죠. 일지로습니다 POM 그리드 인덱스 공포와 탐욕 주술를 보면은 미국에 보면 37까지 하락했습니다. 보통 3 2 이하는요, 웬만하면 3 2이안 나옵니다. 언제 나왔냐? 작년에? 예, 이럴 때. 이럴 때 나옵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3 2이 떨어지는 건. 그런 말은 무엇이냐? p o g 그리드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은 거의 바닥이 나왔다. 예, 여기서 더막확 떨어질 게 별로, 바닥이 별로 많지 않다. 오히려 상방이 많이 열려있다라고 봅니다. 그 말은 뭐냐 미국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반등하면 한국은 어떻게 된다? 함께 가겠죠. 예. 그래서 한국 증시는 전 좋게 봅니다. 한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출이죠.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뭐죠? 글로벌 글로벌 PMI, 예, 글로벌 종합 PMI 보세요. 아직도 올 2분기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수출도 좋고 증시도 좋습니다. 아직 나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계 주가 EPS 전망치입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이죠. 예, 주식 한 주당 이익입니다. EPS 전 세계 평균 EPS 주당 순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역대 최고입니다. 와. 이런데 아, 주식은 내려가는 게 말이 될까요? 주당 순이익이 높으면 주식도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절대 과열도 아니고 버블도 아닙니다. 정당한 거예요. 아니, 이익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1990년 이후 지금까지 31년 동안 금리와 EPS 전망치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EPS가 상승할 때 어떻게 됐냐? 자, 내년에 되면 이제. 빠르면 내년부터 금리 이제 올릴 예정이죠. 네 EPS는 지금 계속 전망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금리 상승과 EPS 전망이 같이 오면 이때죠. 지금까지 그런 적은 딱 다섯 번 있습니다. 근데 다섯 번 중에 네 번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보합, 그러니까 그냥 유지하는 거죠. 뭐 그냥 이게 박스권, 이건 한번 있었습니다. 자 이게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아니 이번에 다르면 역사 왜 배웁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다섯 번.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EPS만 상승한 적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다 다섯 번 모두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죠. 지금이 이, 이런 식이죠? 지금도. 이제는 6회로 바뀌어야겠네요. 그리고 이건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금리도 오르면서 EPS 상승한다. 그러면 내년까지도 주가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는 내년 초까지는 좋을 것 같다. 왜? 내년 하반기에는 왜 그러냐?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소득세가 부여가 되죠? 아마, 우리 기억나시죠? 작년에. 그 세금을 3억에서 10억 가냐 다시 3억으로 가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러다가 결국 정부가 항복을 했죠 3억에서 다시 10억으로 늘려주면서 주가가 다시 살아났는데 내년에는 3억이건 10억이건 필요 없어요 그냥 5천만 원인가 뭐그 이상 수익은 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세금을 때립니다 22%가 때릴 건데 어, 이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굳이 한국 주식할 필요가 있나 그럴 거면 외국 주식하지 뭐 미국하면 되지.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게 아마 내년 중순부터 또다시 이슈가 될 겁니다. 엄청난 이슈가 될 겁니다. 그게 아마 내년 하반기에 아마 커다란 어, 정말 주시장의 우리나라는 막, 우리나라만 해당되죠. 다른 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만 그거에 대해서 엄청 곤란해질 거예요. 그래서 내년 어, 중부, 중순부터 부중 하반기는 한국 증시가 소실이 흑지 말씀드려서 좋을 수가 없어요. 세금 이슈 때문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겠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위험하다. 어,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이슈가 싫다 하시면요 내년 상반기에 다 털고 어,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주식은 중시는 앞으로도 좋다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만 변수가 내년 하반기에 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후원해 주신 분들 아주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 모두 한분한분다 감사의 마음의 기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10배 수익이 나는 종목을 잡으셔서 10배 수익을 부풀리기를 아주 간절히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